신중섭입니다. 오늘은 후쿠야마가 2022년도에 출간한 책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자유주의와 그 불만입니다. 그런데 불만은 조금 약한 개념인가? 문제가 있긴 있는데, 불만이 있다고 해서 자유주의 자체를 폐기할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내가 난좀 불만은 있지만은 이혼할 정도는 아니다. 조금 고쳐서 살자. 뭐이 정도가 이제 불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유주의하고 뒤에 붙는 걸 보면은 자유주의와 그 적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았어요. 이두 개는 공존이 안 되는 거죠. 자유주의면은 반자유주의니까 자유주의의 적들은 자유주의자들이 무찔러야 됩니다. 무찔러야 되는 건데, 이 불만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고쳤으면 될것 같기도 하다 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설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식이 불만이 있으면은, 좀 설득을 해서, 부모를 따르도록 할 수도 있고, 적대적이 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쿠야마는 넓은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강한 일본인 3세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책을 내기 전에 후쿠야마가 이름을 떨친 거는 세계적으로 1989년에 쓴 논문 때문입니다. 그 논문 얘기하기 전에 우선 후쿠야마의 간단한 소개를 한번 해보죠. 1952년생이니까 우리나라로 나이로 한 72세 정도 됐나요? 시카고 출신이고 일본인 3세입니다. 그리고 1973년에 코넬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 코넬 대학에서는 철학의 고전학을 했다고 그래서 아마 인문학적 지식이 상당히 축적을 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수 있고 1979년에 정치학 박사를 하버드 대학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쭉 이제 랜더 용서 연구위원을 했고 현재로는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유명한 책이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게 1992년도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마 여러 차례 방문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트러스트 정치 질서의 기원, 정치 질서와 정치 쇠퇴, 그리고 오늘 얘기할 그 자유주의와 그 불만에 앞서서 조금 전에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우리나라로 그책 제목 번역이 뭐, 소외받은 사람을 위한 정치학인가 뭐 이렇게 좀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쳐보시면은 아마 신문에 인터뷰한 기사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의 종말 이 책이 1992년에 나왔는데 이 책에 앞서 가지고 1989년에 역사의 종운이라고 하는 엔더를 이제 종운으로도 번역도 하고 종말로 번역을 한그 논문을 내셔널 인터넷지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The End of History죠. 1989년 여름에 나왔는데 논문이 나올 때는 동유럽이 망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상당히 그 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가 경쟁을 하다가 자유민주주의가 승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이기도 한데, 역사가 끝났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군주제, 파시즘, 공산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렸다. 싸워서 이긴 거죠. 이건 좀 자유주의의 적들 아니에요?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18세기, 17세기에 자유민주주의가 등장을 한 것이고, 그 자유민주주의에 도전을 한게 파시즘하고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파시즘은 2차 세계대전 때 망하고, 그 다음에 1917년입니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그리고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 동구가 공산화가 많이 됐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거의 맞먹는 힘을 가졌던 양대 이념 대결이 시작된 게 냉전이죠. 우리는 뭐 냉전의 피해자이면서 수혜자이기도 하죠. 6.25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냉전이 심화된, 이제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적대적 공존을 하다가 자유민주주의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동구가 망하기 전에 이제 그런 이 얘기를 했으니까 상당히 뭐 신통하다고 그랬나요? 예견력이 있다고 그랬나요? 예. 그래서 대단히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89년 12월 달에 아마 11월 달인가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게 예, 11월 달인가 그러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 주장한 거는 인류 이데올로기가 진화를 쭉 해오다가 종점에 도달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보면은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이데올로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념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과감한 가설이죠. 자유민주주의가 이념적으로 최종적으로 승리를 했다. 이건 물론 이제 헤겔의 역사 철학에 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가 종원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 데 역사가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념의 역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완성이 됐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반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문명의 충돌을 쓴 헌팅턴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자유민주가 평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하튼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의 종말에 도달했다는 것에 대한 신호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더 나은 이념이 나올 여지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거의 완벽한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 책을 써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고 1992년에 그걸 책으로 묶어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장벽이 11월 9일이네요. 89년도. 이쪽이 무너지기 전에 장벽이죠. 이걸로 봐가지고는 아마 이쪽이 동독 같죠? 오른쪽이? 왼쪽이 서독이고 저쪽에 앞에 철조망 있는 걸 보면은 철조망이 높게 담이 쌓여 있고 철조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무너져서 한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1991년 12월 26일에 소련이 붕괴가 됩니다. 고르바초프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붕괴가 된 뒤에 또 우리가 알기로는 보스니아 전쟁, 옛 유고 지역에서 엄청나게 학살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많았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마르크스 동상, 레닌 동상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91년이에요. 그러면 동구가 동시에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후쿠야마 이 얘기가 상당히 맞는 것 같다. 역사가 종원되고 공산주의가 망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 여러 나라들이 시장경제를 도입을 하게 되죠. 소련은 어떻게 보면 많이 망가졌다고 그러죠. 이 뒤로. 지금 우리가 소련을 러시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권위주의 정부가 들어서고 또 중국은 뭐 시장만 받아들이고 공산당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중국하고 러시아가 달랐는데 오히려 성공한 건 중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이에요. 인류 이데올로기적인 진화가 종점에 도달한 것이고 서구적인 자유민주의 보편화가 인류의 최종적 통화 체임을 시사한다. 그래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세계를 평정해서 모든 나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할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뭐 자유민주주의에서 제대로 안 된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이데올로기는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최후의 인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뭐 최종인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는 이건 니체 용어입니다. 니체는 초인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최종인이라고 하는 최후의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가지고 초인은 우리가 뭐 영웅이죠. 자기 삶을 살아가고 역사를 넘어가는 사람이 초인인데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왜 그러면은 이 최후의 인간들의 세상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는 이런 것 같아요. 후쿠야마가 헤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꼬제프라고 하는 헤겔 연구가 있는 거 헤겔의 언어를 후쿠야마식으로 재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후쿠야마가 이제 이 최종 인간, 최후의 인간을 얘기하는 거는 헤겔이라든지
헤겔에서 플라톤으로 올라가면은 인간의 영혼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혜, 이성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는 열정, 기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기계가 있다.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기계. 그 다음에 욕망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플라톤 같은 이 세 개가 다 조화를 이루면은 정의가 이루면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후쿠야마가 주목을 했던 거는 이 두 번째 나오는 기계입니다. 기계. 그걸 우리말로 이제 뭐 좀 듣기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 그런데 물론 이제 플라톤의 그 이상국가에서는 이 기계를 덕목으로 갖는 사람들은 군인들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용맹하고 무엇인가는 강하게 승치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일종 인간의 욕망, 이 기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월 욕망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 다른 사람과 평등하다라고 하는 대등 욕망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우월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평정을 하고. 그런데 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오면은 우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월 욕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대에는 기업 같은 데로 나갈 수는 있겠죠. 과학계로 나가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소비자의 입장에 머물면서 자족을 한다는 겁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뭐 큰 변화도 없고 별로 재미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역사가 종말이 되면서 최후의 인간을 양산해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서구의 문화, 특히 미국 문화에 대한 하나의 비판적 시각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뭘 정의를 실현하겠다든지 뭘 이룩하겠다 이런 욕망을 다 버리고 그냥 우린 다 똑같아. 너나 나나 똑같아. 해서 그냥 열심히 소비나 하고 사는 야망이나 그런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을 이 최후의 인간이라고 이제 후쿠야마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용기나 상상력, 이상주의 대신에 경제상 계산이 지배하고 뭐 이런 거예요. 조금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그래서 결국 인간들이 자기의 사적인 이양만을 구하고 높은 목표를 가지고 어떤 패기를 발휘하려고 하는 뭔가 꿈을 가지고 내가 뭘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패기 넘치는 노력은 망각하고 걱정 없이 자신의 일에만 열중하는 최후의 인간이 되어버렸다. 이러면 이제 문명이 이게 발전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월 욕망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내게 하는 건데 그런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별로 재미없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 미국 문명에 대한 소비 문화에 대한 비판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최종 인간, 최후 인간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가 니체 공부할 조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자유주의와 그 불만의 중심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 이걸 방어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잘 방어를 할 수 있을까를 보여준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자유주의가 위기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위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특히 자유주의의 미덕을 다시 설명을 하고 그것을 널리 알려야 된다. 일종의 계몽주의적인 요소가 있고 또 좋게 얘기하면 애국 충정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태극기 부대 비슷한 건가? 자유민주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학자적인 관심이죠. 그래서 자유주의는 여전히 어떤 실천적이고 도덕적이고 경제적인 정당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뒤에 이제 설명이 돼요. 실천적이고 도덕적이고 경제적이고 우리가 도덕적 경제 이건 같이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경제냐 도덕이냐 그렇습니다만은 자유주의는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실천적이라고 하는 대단히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잘 설명하고 이걸 설득을 시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후쿠야마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자유주의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주의에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심하게 얘기하면 자유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미국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파 포퓰리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좌파 진보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의 어떤 그 문제점을 이렇게 폭로하고 공격을 하지만은 넓게 보면은 극단적이 아닌 우파나 좌파는 자유주의자들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데, 우리는 자꾸 좌파 얘기가 나오면은 그 사람들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뭐 종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만 실제적으로는 서구 자유민주 사회에서는 이 좌파들도 그 우파 자유민주의 범죄에 넓게 보면 다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래서 자유민주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책에서 논의되고 있는 극단적인 사람들은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을 하죠. 그건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복지국가라든지 사회주의의 약한 사회주의적 이념, 사회민주주의 같은 것은 넓은 의미의 자유주의 범주에다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 포퓰리스트 좌파 진보자들이 문제인데 이 사람들의 주장을 이 책에는 상당히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있고 우파 포퓰리스트의 뭐 대표적인 그 세력으로 트럼프 지지자들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1장에서 자유주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우리가 자유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각기 다른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데 여기서 명백하게 자유주의는 이러이러한 의미로 사용하겠다라고 후쿠야마가 얘기를 합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는 뭐 또 우리가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그 자유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세 가지 논거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극단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극단은 나쁜 거죠. 극단으로 밀고 나갔다. 우리 뭐 극좌라든지 극우라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사람 너무 극단적이야. 그러면은 너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의 어떤 그 기본 원리가 있는데 이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극단적인 형태로 이제 보는 것이 신자유주의, 네오리버럴리즘. 네오리버럴리즘은 1980년대죠. 대처가 1979년에 영국이 수상이 되고 80년에 레이건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대처와 레이건이 실행한 경제정책을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자유주의에서 부정적이에요. 완전 자유시장. 이건 부정적이어서 이건 너무 나갔다. 어느 선에서는 멈춰야 된다. 절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 당시로 한 20년 동안 뭐 20, 30년 동안 또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한 것도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는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로 변질되면서 이 사람은 이제 변형, 뭐 변질이라는 말을 썼어요. 좋지 않다는 얘기죠. 변질되면서 자본주의가 아주 나쁜 이데올로기로 욕을 먹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많은 문제점을 가진 제도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강한 인식을 심어준 것은 신자유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보면 또 많은 문제점을 초래했고 그래서 후쿠야마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이제 자유주의의 기본 원칙인 개인의 자율성이 절대화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자유주의가 가진 기본적인 특성이 개인의 자율성이거든요. 오토노미. 개인의 자율성을 경제적으로 응용을 하면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가 되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것이 이 개인의 자율성이니까. 말 그대로 하면 자율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고 그걸 따르는 게 자율이 아니에요. 그러다 자기 멋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자율성의 발로예요. 오늘날 MZ세대는 상당히 자율성이 강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식대로 살아야지 왜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는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의미는 자유주의적이죠. 자율성이 극단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4장과 5장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개인의 자율성도 어느 선인가는 멈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극단으로 밀고 나갈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6장은 진보 좌파 계열에서 우파 포퓰리즘에까지 번진 근대 자연과학에 대한 불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요즘 이제 우리 가짜 뉴스 이런 거 얘기할 때에 사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팩트가 중요하다. 이건 뭐 언론이라든지 법리적 판단이나 재판에서도 되게 중요한 거죠. 증거가 뭐냐. 그런데 근대 자연과학은 인간하고 독립되어 있는 어떤 객관적인 실체가 있고 자연과학적인 지식은 그 객관적 실체에 대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관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하고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참이에요. 전제입니다. 그거 우리가 팩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과학에 대한 신뢰가 근대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싸우다가도 그 싸움이 사실에 관한 거면 뭐예요? 사실을 봐가지고 누가 틀렸고 맞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거는 의견이 아니죠. 오피니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없이 그냥 의견만 얘기하면 이거는 싸움의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신념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문이나 이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의 기초에서 어떤 의견을 내는 건데 이 진보 좌파들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소위 얘기하면 역사적인 거나 이 사회적인 사실은 없고 전부 해석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결국 근대의 그 서양의 자연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사실 다 허구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극단적으로 이론으로 표출한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모더니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다?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실은 없고 뭐만 존재한다? 해석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왜곡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후쿠야마는 그건 좀 과하다, 지나치다. 분명히 진리가 존재하고 사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후쿠야마는 근대적 의미에서 자연과학에 어떤 신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과학 철학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론과 사실을 구분해서 이론의 옳고 그름은 사실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후쿠야마식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이론은 사실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론에서 사실이 나오는 거야. 이론이 앞서 있어. 그래서 절대로 사실을 가지고 이론의 진위를 가릴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포스트 모더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가짜에서는 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그 구분을 못 하는 거야. 어디까지 사실, 어디까지 그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뭐 과학기술, 특히 이제 인터넷 같은 것이 발견, 나오면서부터 너무 이제 사회적으로 퍼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7장에는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는 자유주의 원칙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너무 지나치게 풀어놓으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너무 줄이면 권위주의로 가는 거고.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전형 가짜뉴스가 사회적으로 통제가 안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다루는 건 7장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우파 포퓰리스트나 진보적 좌파가 자유주의에 대한 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인 대안은 될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자유주의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이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이제 9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의 정체성. 미국으로 보면은 이제 대단히 이거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나라에도 일부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뭐 국가의 정체성이 뭐냐 뭐 홍범도 논란이 다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국가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조금 얘기하고 있고 10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1장 혹시 10장이 제일 중요한 10장에서는 이제
이 소위 말하면 그 반자유주의자, 자유주의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설득을 하거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의 불만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정책이 나와야 현실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후쿠야마는 그 정책이라고 하는 수시로 바뀌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뭐 쉽게 아니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또 이 사람 정치 철학자니까 뭐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책이라고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정책을 제시한다기보다는 나는 일단 원칙을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principle.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런 원칙에 우리가 공감하고 이 원칙이 맞으면은 그 원칙에서 자연스럽게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하는 것은 정치 철학자의 영역이 아니고 그건 정치가의 영역으로 이제 남겨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0장에서는 6개, 뭐 5개 있고 그 5개를 포괄하는 6번째 원칙, 제너럴한 하나의 원칙을 내서 넓게 보면 뭐 6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좁게 보면 5개고 그 원칙을 제시해서 적어도 우리가 자유주의에 대한 이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은 6가지 원칙에 좀 충실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일로 한번 돌아가서 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이제 우리가 국가정체성은 적어도 6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칙에서 벗어나서 나는 그것하고 반대되는 주장을 하거나 그 반대되는 대로 살겠다고 하면은 국가정체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거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구 정치적으로 접해 있는 사람들을 반대할 때 너 6가지 원칙에 동의를 하면은 우리가 같은 국민으로 그야말로 동료 시민이 되는 거고 6가지 원칙에 대해서 나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면 동료 시민이 안 되는 거죠. 요즘 동료 시민이 유행인데 그거는 미국식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로 들어오면서 그게 뭐가 됐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을 미국식 표현의 동료 시민이에요. 팔로우 시티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민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시민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세련돼 보여서 그 동료 시민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봤죠. 1장에서는 이제 후쿠야마가 자기가 옹호하려고 하는 그 이념을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고전적을 떼버리고 뒤에 가면 그냥 자유주의라는 말을 써요. 그러나 그건 이제 후쿠야마가 옹호하고 있는 고전적 자유주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나 넓은 개념이에요. 이 자유주의 개념이 뭐 길게 잡는 사람들은 그리스 시대부터 자유주의 개념을 이끌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17세기 후반에 이 개념이 처음 들어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철학자로 보면은 뭐 홉스를 자유주의로 볼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로커, 뭐 아담 스미스 뭐 이런 계열, 그럼 루소도 자유주의로 넓게는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후쿠야마가 지금 옹호하려고 하는 이념이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고전적 자유주의라 하면은 아담 스미스를 연상하게 되는데 뉘앙스는 좀 틀려요. 아담 스미스의 어느 정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만은 아담 스미스를 후쿠야마가 자기가 부르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라고 동일시하지는 않는 것, 특히 경계사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고전적 자유주의고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고 들어갑니다. 이걸 로네직을 법률로 우리 책에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헌법에 의해서 정부 권력을 제한하고 결국은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뭔가 하면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권력을 제한하는 게 아니죠.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고 정부 아래 살고 있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걸 자유주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헌법에 의해서 권력이 제한받는 정부의 역할은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조항이 다 개인의 권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헌법은 국민들,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적 장치인데 현실적으로는 그 헌법에 따라서 국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그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뭐야? 헌법 안에서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 권력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헌법을 벗어나는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실제로는 애매합니다.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해서 헌법을 벗어나는 건지 안 벗어나는 건지 애매합니다만 하여튼 원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넓게 보면 이걸 자유주의로 보는 거예요. 후쿠야마가 정의되는 자유주의. 여기에서 뭐 경제적 자유가 어떻고 이런 말은 안 들어간 거죠. 헌법에 의해 정부 권력을 제한하고 그 정부의 관행 안에 살고 있는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모든 제도는 다 뭐예요?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국회의원들의 권리 보호하는 것도 많고 자기들 이기적으로 정치인들 권리 보호하기 위해서 이상한 법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그렇다는 헌법은 결국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정치의 너의 역할은 그거다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그거라는 거예요. 후쿠야마가 정의하는 고전적 자유주의하고 현실적인 이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으면은 자기가 말하는 고전적 자유주의는 미국에서 중도 좌파 이건 아마 민주당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중도 좌파나 자유지상주의 리버테리언이지만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 또 이제 일부 그 우파 내지 공화당은 자유지상주의적인 요소가 반쯤 있습니다. 흔히 얘기할 때 이제 미국의 공화당 같은 건 우파 리버테리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의 민주당을 좌파 리버테리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회의적인 유럽의 중도 좌파도 아니고 이게 원리적으로 후쿠야마는 사회주의를 자유주의적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입니다. 가급적이면 좀 분배를 지향하고 평등을 지향하고 이런 것들은 넓게 보면 자유주의 범주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민주당 같은 것도 넓게 보면 다 자유주의다. 그걸 우리가 품어야지 그걸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전적 자유주의는 일군의 정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을 포괄하는 큰 텐트와 같다. 빅텐트라고 그러잖아요. 빅텐트에 문제점도 많죠. 쳐놓고 다 들어가면 뭐 별의별 놈 다 들어가 그 밑으로.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너무 좁게 치면 아무도 안 들어오고. 그래도 빅텐트다. 웬만하면 다 우리가 그냥 이 자유주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친자유주의도 너가 조금 어느 정도 절제를 하면 우리 텐트 안으로 들어올 수 이렇게 보는 거죠. 너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는 여러 가지 자유주의가 있어요. 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고전적 자유주의가 있고 뉴 리버럴리즘 이런 자유주의에 있다가 또 네오 리버럴리즘도 있고 뭐 해서 자유주의도 계열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자유주의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평등한 개인의 권리, 법, 자유를 공통으로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정의한 이런 자유주의가 최근에는 위기에 빠졌다. 우리가 뭐 위기에 봉착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사람의 주장을 따르는 시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지 기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념이라고 하는 거는 동조자를 이끌어내는 것인데 철학자나 정치철학자가 나타나가지고 어떤 이념을 외쳐가지고 거기에 동조자가 많이 나타나면 그 이념이 승리하는 거예요.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래서 결국은 정치는 민주주의하고 합친 상태에서는 지지자들을 많이 이끌어내는 쪽이 이기게 됩니다. 빅텐트를 치는 이유다 그거죠. 거기에 쳐가지고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념이든지 그걸 추종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 이념이 정통 이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원래는 뭐예요? 신흥 종교예요. 기성 종교도 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면은 그것이 추종자가 생기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살아남아야죠.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죽고 난 뒤에도 살아남으면은 그것이 기성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와 이념의 공통점은 뭐야? 추종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극좌파, 극우파들의 외침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많다는 거예요. 지금 뭐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엄청난 열렬 지지자들이 광신적인 지지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게 대통령 되잖아요. 그래서 후쿠야마가 우려하는 거는 극좌파와 극우파들이 외치는 목소리에 동조하는 시민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불만을 가라앉히지 않으면은 미국이 결국은 이들의 외침으로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가 망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우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늦지 않았다. 좀 노력을 해서 좀 이 사람들의 불만을 가라앉힐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후쿠야마가 고전적 자유주의란 무엇인가를 하면 자유에 대한 이제 정의라고 할까요? 어떤 공통적 특성을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 책, 자유주의라고 하는 우리나라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제 존 그레이가 자유주의 특성을 네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네 가지 특성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첫 번째가 개인주의예요. 두 번째가 평등주의, 세 번째가 보편주의, 네 번째가 사회 개선주의입니다. 이게 일종의 계몽주의 시대의 특성입니다. 서구 자유계몽주의의 특성이에요. 개인주의, 평등주의, 보편주의, 사회개선주의. 개인주의라고 하는 건 어떤 거 사회의 집단적인 요구에 반대해서 개인이 도덕적으로 우선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집단주의에 대한 반대죠. 근대적 개인의 탄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집단주의적이죠. 어느 집안에 태어났느냐, 뭐 누구 집안이냐. 요즘 동네 어른들 아직도 묻는 사람 있잖아요. 어느 동네에서 왔냐, 네 본이 어디냐. 이게 이제 시족 중심의 집단. 그다음에 어디 출신이냐, 지역을 묻는 거. 뭐 이런 게 집단주의 사고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사고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개가 지금 공존하는 거죠. 그다음 평등주의. 모든 사람은 도덕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애매한 건데 인간이 도덕적으로 평등하다고 하는 말은 누구는 더 귀하고 누구는 천하다고 하지 않다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평등하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불평등을 인정하면 이거는 신분사회가 됩니다. 신분사회는 높은 계급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밑에 있는 계급은 도덕적으로 천해요. 양반하고 쌍놈이 그거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근대 자유는 모든 사람은 도덕적으로 평등하다. 인종과 민족과 학력, 지역, 성별 이런 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그래서 도덕적 차별, 가치를 차별하는 법질서나 정치질서를 허용하지 않는다. 노예제도는 뭐예요? 도덕적 차이를 인정하는 법질서죠. 그 평등주의에 어긋나는 거죠. 여성차별, 장애인 차별 이런 건 다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평등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보편주의는 인류 전체에게 해당돼. 이것도 이제 근대적 개념이죠. 지역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가 진행하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관 이게 보편사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 현대 가지고는 서구 중심 사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보편적인 역사의 흐름이 있다. 서구 중심 사관인데 우리나라는 거기로 들어간 거죠. 이거 뭐 대단한 우리는 저는. 변화라고 봅니다만은. 그래서 보편사로 들어가는 건 이제 근대로 진입을 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보편사로 끌려 들어간 거예요. 우연히. 48년에. 북한은 못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지금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서구 중심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계몽주의 궁극적인 주장은 모든 인류는 평등하고 그 인류가 지향해야 될 역사의 방향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직 거기에 맞서고 있는 것이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이슬람 문화권이죠. 서구 너가 웃기는 얘기하지 마라. 너가 어떻게 여기 보편사가 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즘 많이 얘기할 때 뭐 세계 시민 얘기하잖아요. 그 세계 시민은 뭐야?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동의하는 역사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난 그걸 보편적 가치라고 본다는 겁니다. 인권적 가치를.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인 그 가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 보게 되면 특정에 대한 속성이 있죠. 어느 민족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피부 색깔은 이렇게 노랗고 인종적으로 이런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의 문화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부차적으로는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이게 공존하는 거죠, 사실은. K-POP이니 뭐 K-음식이니 이런 거는 뭐예요? 지역적 기초가 있는 거니까 문화적 특성이죠. 이건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막 먹기 시작하면 이게 보편화될 수가 있죠. 모든 세계 시민이 다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음식이 보편화가 되는 거예요. K-POP이라고 하는 건 뭐야? 한국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더니 많은 사람들이, 세계 시민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보편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편화라고 하는 거를 서구 중심적이라고 해석하는 수도 있지만은, 서구 중심 사관을 벗어나서 보면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되는 거죠.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지역에 다 적용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연과학적 지식이 보편적인 거죠. 어느 지역이나 어느 곳에서나 그 법칙이 통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편적 특성이다. 제너럴하다. 우리 일반 영재라고 철학적으로 이해합니다만은. 그리고 사회 개선주의.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 개봉주의의 소산이기도 합니다만은, 일종의 낙관주의죠. 현재 뭐가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게 자유주의고, 혁명적으로 아예 다 파괴하고 그냥 재건축한다고 보는 게 이제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이후로 자유주의자들은 혁명적인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사회를 개선할 수가 있고, 과거보다는 현재가 좋고 현재보다는 아마 미래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개선주의자들입니다. 다 뒤집어 엎자 그러면 이건 혁명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촛불혁명 이런 건 혁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촛불혁명으로 바뀐 게 뭐가 있어요? 대통령밖에 또 바뀌었어요? 우리의 기본적인 뼈대가 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혁명을 마구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들고 일어난 사람들은 그다지 혁명 붙는 걸 좋아하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헌법체제가 전면적으로 부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평등주의, 보편주의, 사회개선주의, 이걸 우리가 인정하면은 딴 거 좀 차이가 나더라도 그냥 자유주의의 빅텐트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후쿠야마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율성의 권리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데, 오토노미, 자율성. 그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의사, 표현, 결사, 믿음,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삶과 관련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권리예요. 요즘 우리 뭐 그러잖아요. 뭐 옷을 입을 때 누가 정해줘요? 내가 정하잖아요. 결혼할 때 파트너를 정하죠. 또 결혼 하나 안 하나도 내가 정하죠. 결혼한 사람이 자식을 놓을 건가 안 놓을 건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해주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결정이나 행동을 결정해주는 나보다 더 높은 바깥에 뭐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율성이 없는 사회라는 겁니다.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도 자율성이 없으면은 부모가 자식을 자기 뜻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자율성을 가지면은 법적으로 지금 19세인가? 성인이 돼야지 돼요. 후견인이 필요 없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 인간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성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율성을 존중해서 개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 이게 가장 좋은 교육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얘가 자율적인 인간이 될 때에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바로 뭐라는,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넓게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율적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교복 자율화 할 때 이거 자율화 말 붙였죠. 요즘 다 자율화 됐나? 두발 자유화 이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교육의 문제가 많은 것들이 부모들이 자식에게 자유를 안 주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정해주고. 그럼 대학생들까지 그러잖아요. 교직에 한 40년 이상 강의를 하고 학점을 줬는데 몇 년 전에 학부모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학부모가 왜 이메일을 보여, 성적을 가지고. 물론 이제 그 학생이 자기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들통이 났는데,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일설에 하면 뭐 요즘 뭐 엄마들이 강의 시간표까지 다 짜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요즘 학부모들이 뭐예요? 학생의 대리인을 돼가지고 교육에 간여하잖아요. 이게 이제 뭐 선생님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러면서 원인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자율성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결국 네가 너의 주인이니까 네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네가 성숙을 한다. 넘어지면서 일어나야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를 주는 게 아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넘어지기 전에 붙들어 주려고 하잖아요. 언제까지 붙들어 주겠어요? 우리 그걸 온정주의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애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걔가 잘 되라고 하는 거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자식을 잘 못되게 하는 것도 있다 해서 이 자율성은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결정을 존중하라. 설사 그 개인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개인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차단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인의 그래 가장 중요한 것도 재산권이에요. 자율의 가장 기본적인 재산권입니다. 이걸 갖다가 셀프 오너십이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갖고 나는 재산권이 뭐예요? 자기 몸이에요. 이걸 셀프 오너십이라고 그럽니다. 몸. 내 신체는 내 거. 내 거라는 겁니다. 신체는 내 거다. 이 신체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게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은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고 이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의 자발성이라든지 창의적 생각이라든지 기업가 정신이 나올 수가 없고 사람들이 돈을 안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의 기본적 특징 그거 아니야?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노력도 안 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것이 나한테 들어온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홉스 같은 사람은 자연 상태에서는 농업도 발전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농사를 안 짓고 추수만 하려고 그래. 힘센 놈들이 다 뺏어가면 누가 작물을 키우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국가가 보호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재산권을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에서는 재산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사회가 지탱이 안 된다. 자유주의 사회가 유지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소유할 권리와 경제적 교환의 권리 역시 자율성에 포함된다. 결국은 경제행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돈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교환을 통해서 얻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취직한다고 하는 것도 뭐예요?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뭘 받는, 월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동의 교환을 하는 겁니다. 노동을 필요하는 사람이 사는 거죠. 이건 뭐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비판, 공산주의자들이 비판하죠. 노동이 상업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부 이 노동을 매개로 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노동은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강제 계약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권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또 모든 나라는 이때 뭘 매기죠? 세금을 매겨요.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문제되는 게 뭐 상속세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누구한테 돈을 주면 그게 얼마 이상 주면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돈을 내 멋대로 쓰겠다는데 국가에서 왜 세금을 뜯어가냐 이거야. 우리나라는 증여세가 대단히 상속세하고 세율이 높습니다. 일종의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자율성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민주적으로 투표까지 확장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기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자유주의가 나온 뒤에 투쟁을 통해서 선거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이 뭐냐? 이제 법도 이제 이렇게 딱 정의를 합니다. 법은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고 집합적 결정을 내릴 것인가를 결정한다. 법이 중요하죠. 현실적으로는. 여타 정치 체제로부터 벗어나 반자동적으로 작용한 일련의 제도를 구체함으로써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가들이 정치 체제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한다. 이 원래 법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걸 또 뭐예요? 정치가들은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을 규율하는 법을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만들 수도 없잖아요.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니까. 저가 다 정해요. 법을. 그런데 이번에 보게 되면 이제 국회의원의 특혜를 좀 줄이겠다고 하는 정치가들도 나오고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정치가들 수도 나오니까 국민들이 그걸 많이 원하면 그걸 저 정치인들이 그걸 내걸고 대안세로 나오겠죠. 아직까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국회의 뭐 특권이 뭐 200가지인가 몇 백가지 된다는 얘기도 있고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것을 국회의원이 스스로 정한다. 이거 셀프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이거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 우리나라 지금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 기본적으로 가면은 국회의원 방이 따로 있고 이 보좌관들인가요? 그 밑에 이 들어가면서 입고 있는 사람들 뭐 지금 9명인가 7명인가? 뭐 국가 세금 다 주는 사람 있잖아요. 뭐 그래서 정치가들이 정치 체제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게 법의 특성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선진화된 사회가 대대 복잡하게 뭐 법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자기들도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에크도 이런 얘기를 했고 자유민주의 두 개 붙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원칙은 인민의 지배, by the people이에요. 권력자의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설명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은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도화가 된 건 뭐예요? 보통 선거권과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의 선거입니다. 이걸 통해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거죠. 딜레마이기도 하죠. 자유주의는 법의 지배라고 이제 단순히 규정을 내리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국민들이 누구에게 권력을 주고 어느 만큼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가급적이면은 정부 권력이 약화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국가의원은 이게 좀 반대 입장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극단적인 자유주의자, 리버테리언들은 개인의 자유하고 국가 권력은 반비례 관계 있다고 보거든요. 제로섬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 커지면 개인의 자유가 줄어들고 이렇게 보는 건데 후쿠야마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두 개가 그렇게 적대적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로섬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니까 자유시장주의하고는 조금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 권력을 제한하는 형식의 규칙대로 체계가 법이고 그게 자유주의의 기본이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얻은 행정부도 결국은 제한을 받아야 한다. 이건 뭐 행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똑같죠. 그래서 유일하게 선출된 권력이 아닌 게 뭔가 하면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죠. 그래서 사법부는 최종적으로 이 두 권력, 입법과 행정 권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사법부가 제대로 못 한다는 겁니다.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래서 뒤에 보면 그게 나와요. 대통령이 사법부를 자기 밑으로 넣어버리는 거죠. 결국 사법부가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두 부, 힘이 센 입법부와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사법부가 못하는 거죠. 이것도 민주주의 딜레마죠. 그럼 또 사법부를 어떻게 그러면 선출을 안 하고 그것도 투표를 해야 되나? 이건 어려운 문제죠. 우리는 이제 고시제도로 하는 것, 법학대학원을 통해서 사법부의 종사자들을 배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이제 자유주의는 이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유주의 민주주의 중에 어느 나라에서도 민주주의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한국 같은 데는 이제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 리버테리언들은 민주주의를 공격을 많이 합니다만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부정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반자유주의 국가들인 공산주의 국가들 전부 모여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북한만 하더라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니에요? 콩고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다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래서 민주는 공격을 좀처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민주적 이러면 나쁜 놈하고 똑같잖아요. 아빠는 너무 비민주적이야? 우리 선생님은 너무 비민주적이야? 그러면 이 나쁜 놈이라는 거 아니에요? 공격을 받는 거는 자유주의다. 그러나 자유주의들이 제도가 부식하면은 결국 민주주의 자체도 공격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유주의가 지키지면은 민주주의가 잘 워크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나온 거죠. 근대 민주주의는. 그래서 멋있게 아마 최종적인 그나마 그래도 다행스러운 조합이 자유민주주의로 보는 거죠. 근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 최근에 이제 드러난, 2000년대 이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죽음, 뭐 이런 책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요즘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하면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얘기를 해요. 민주주의적이긴 한데 자유주의인 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선거를 통해서 통치자를 뽑는 거니까 선거를 통해서 통치 대통령이나 수상이 나오면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작동하는 나라라고 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유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비자유주의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최근에 드러난 겁니다. 옛날에는 자유주의랑 민주를 위협하는 것이 독재자들이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후진국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쿠데타 군인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최근에 드러난 거는.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정치계로 나온 사람이 비자유주의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유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헌법을 위반하는 건데 그래서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헝가리의 오르반, 폴란드의 카진스키, 이건 옛날에 다 공산주의 국가들이었죠. 브라질의 보소나루,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그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도 넣었어요. 후쿠야마가 넣은 건데. 그래서 정당하게 당선이 되어서 민주적 권위를 가지고 뭐예요? 자유주의 제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일이 뭔가 하면 법원 및 사법체제를 자기 수하로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당파적 국가관료제를 당파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독립적인 언론을 자기 소유로 하는 거예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해 있는 행정기관을 제한해서 다른 기관들을 다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참 어려운 거죠. 국가기관의 행정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관료들이라고 얘기하는 관료들은 뭐예요? 정치하고는 상관없이 국익을 보호해야 될 건 1차적인 목적이 있는데 이게 정치에 완전 예속이 돼가지고 뭐 우리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영혼 없는 공무원인들이라고 그러죠. 정권 맡기면 할 수 없이 거기에 맞추는 가능성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권이 원하는 대로 뭐 통계도 조작을 하고 뭐 엉터리로 해가지고 뭘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상당 정도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지지자들을 법관으로 임명하는 거야. 미디어 세력을 정부 동맹 세력 아래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국 사장 보내는 게 다 자기 지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기업에서 다 언론을 사버리는 것.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는 법무부, 정보기관, 법원과 같은 제도들을 약화시키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약화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오르반과 똑같다는 겁니다. 다만 미국 사회가 그래도 좀 더 자유주의적인 사회에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많이 미국과는 또 다르니까 많이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트럼프는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자기 뜻대로 못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에 도달했다.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보면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아니고 자유주의의 위기다. 그러나 이제 자유주의는 경제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표방한 나라들은 다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뭐 실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시킬 때 자유주의를 표방했다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후쿠야마는 그걸 자유주의로 설명을 해요. 동아시아의 국가들도 자유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다. 요런 얘기가 이게 중요한 건 후쿠야마의 입장을 보여주는 건데 평등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성장은 문제라고 봐요.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 좌파들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그동안 성장을 했고 분배를 안 해가지고 문제이기 때문에 분배를 해야 된다. 젊은이들이 분노하라. 뭐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다 보면 그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뒤에 가면 살짝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경제 성장은 사회가 추구하는 대부분의 다른 좋은 것들을 위해서 필수 조건이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하지 말고 분별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를 보더라도 경제 성장이 가장 잘 되었을 때에 분배가 많이 개선됐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과정인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경제 성장을 희생하면서까지 분배 쪽으로 가서는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분배를 전혀 도외시하고 경제 성장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거 참 애매한 얘기입니다만은 후쿠야마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좋게 얘기하면은 좁은 길이 뭐가 있다는 거죠. 좁은 회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두 개 같이 갈 수 있는 이렇게 좁은 길이 있는데 그걸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책이 좁은 회랑 그 책을 쓴 사람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 책을 쓴 사람이 후속작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이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해서 완전히 시장경제 쪽으로 넘어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무슨 사회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가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완전 경제적으로 자유방임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국가의 어떤 통제경제도 아닌 그 사회길이 있어서 성공하는데 한국은 그 길을 찾았다고 봤던 거죠. 박정희 때는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고기를 찾아가는 그게 정치가의 역량이고 정치가의 탁월한 안목일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찾지 못하면 한쪽으로 기울어져가지고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자유주의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유주의가 왜 정당하냐 이 정당성은 철학의 문제입니다. Justification. 그러면 주장을 하면 그거 왜 옳아? 너 왜 옳다고 생각하니? 내가 왜 네 말을 따라야 해?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자유주의가 좋다는데 그게 왜 좋은 거지? 그게 정당화예요. 그래서 정당화의 논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 주로 철학에서 하는 거고 물론 정당화 논리 밖에 있는 건 발견의 논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창조적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이 발전이 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그 기술이 정당화가 돼야 돼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도덕적으로 정당화가 안 되는 기술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후쿠야마는 자유주의를 세 가지 관점에서 정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대체적으로 다 하나만한 얘기인 것 같긴 한 설득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실용적이요. 이거는 프랙티컬하다는 말인데 돈이나 쓸모 관련된 그건 아니고 넓은 의미의 실제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크레그 마티즘도 실용주의로 번역을 하는 건 어감이 좀 안 좋긴 합니다만 뭐 더 다른 게 없어요. 실학 비슷한 하여튼 뭐 관념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특성은 폭력을 규제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폭력을 유일하게 갖는 게 자유주의에서는 그게 언어예요. 그게 국가예요. 폭력의 합법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국가입니다. 막스 웨버가 그런 얘기 했죠. 그래도 그 위에 폭력은 허용이 안 돼요. 폭력을 뭐 국가폭력이라고 말을 할 때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꺼이 원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만이 폭력을 사용해서 폭력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특히 미국이 그렇죠. 미국은 다원사회입니다. 색깔도 다 틀리고 종교도 많이 틀리고 옷도 다 틀리고 각종 사람이 어울려서 평화롭게 사는 데가 미국이에요. 이게 다원주의 사회라고 그럽니다. 출발선부터 다원주의 사회이죠. 특히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고 공존하면서 서로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다원성에 대한 존중은 종교전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서구에서. 서구의 150년 동안 종교가 계속 쌈박질해가지고 서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대에 종교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 이후로 보게 되면 신교하고 구교하고 싸우고 또 뭐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너무 죽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게. 그래서 서로 우리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하자고 하는 것이 다원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관용안이에요. 네가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네가 뭘 믿으라 믿지 말라를 얘기하지 않도록 하죠. 이게 종교적 다원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게 관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 관용이에요. 관용의 첫 출발점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만 싸우자. 종교 가지고는 죽이지 말자. 이게 관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관용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피부 색깔, 성별, 나이, 종교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가 공존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쪽으로 좀 가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원화 되잖아요. 인구 비율 중에는 뭐 극히 지극히 일부이긴 합니다만은 국제 결혼도 좀 많아지고 탈북자들도 들어오고 또 외국 노동자들도 들어와요. 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다원화가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같은 우리가 뭐 옛날에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념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공존 문화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불교하고 유교하고 기독교가 있어도 그 종교 전쟁한 적 없거든요. 예, 같이 살아가는 한 집에서도 좀 시끄럽긴 하지만 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종교가 다른 경우도 있고 요즘은 그 용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원적인 겁니다. 내가 너에게 강조하지 않듯이 너도 나에게 강조하지 마라. 그래서 이 관용의 법칙이 자유주의가 대단히 중요한 덕목 중에 그 실용적 이유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이걸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자유주의는 정치가 지향하는 목표를 낮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유주의는 정치가 지향하는 목표를 낮춘다. 정치가 지향하는 거는 그 국경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 다 되는 겁니다. 법을 하나 정하면은 그 법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법으로 통제하는 영역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겁니다. 그럴수록 국가의 역할이 적어지겠죠. 그리고 정치의 야망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최대한으로 낮춰야지만이 여러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죠. 그 정치의 높이를 자꾸 올리면 이게 뭐가 돼요?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서양 근대하고 서양 근대 이전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나 기독교에서는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도덕적인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독교 신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기독교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야? 전부 시민의식을 가진 도덕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양도 똑같습니다. 군자를 만드는 게 정치예요. 덕스러운 사람을 만드는 거. 이거는 정치의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높은 거예요. 도덕이 뭐야? 없어요. 없잖아요. 무엇이 도덕인지 아닌지는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해요? 그거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까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고 최소한으로 합의를 보자. 도덕이든 법이든 그것만 지키면 된다는 거.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 이게 막연한 얘기인데 첫 번째로 뭔가 하면은 남의 생명을 해치지 마라. 우리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때려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남의 물건 빼앗지 마라. 훔치지 마라. 재산권 보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남을 해치지 마라. 언어폭력하지 마라. 네 번째 뭐 이런 거예요. 요즘 뭐 남이 억울하지 않는 것을 하지 마라. 이게 이제 미투 운동이죠.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만을 우리가 지키자는 겁니다. 그걸 어기는 사람은 국가에서 벌을 주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 위에는 난 네가 다 정해라. 내가 누구하고 결혼할까, 결혼하지 않을까, 할까 말까, 뭐 내가 무슨 물건을 살까 이건 다 뭐예요? 개인 영역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이거는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유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에요. 자유주의는 정치가 지향하는 목표를 아주 낮추어야 한다. 최소한으로 줄여라.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그 평등한 사람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그 자율성이라고 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율성이고 그 자율성에서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그래서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뭐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정치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걸 최소한으로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주의가 실용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종교가 정의한 좋은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보존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동료 시민에게 구원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전부 개별성으로 가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 2000년대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이 하나 나온 모양이에요. 2000년대생이라고 하면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으로 오는 거죠. 올해부터 그렇게 작년부터 그렇게 됐나요? 교사도 되고 회사원도 되고. 그리고 이 세대들은 대단히 합리적이다. 그걸 초합리적이, 너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정보도 많고 해서 다 계산해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게 아니면 안 따르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더치페이가 익숙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밥 먹자 그러면 먹자고 소리 지른 놈이 돈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낸 놈 좀 저 새끼 이상한 새끼다라고 해도 다음부터 안 가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다 더치페이 문화 들어오면서 M문 이론을 했잖아요. 요즘 애들은 뭐야? 안주하고 술도 분리해서 낸다네. 나는 술 안 먹었어. 그러면 안주만 M문지로 술은 M문지로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이죠. 내가 안 먹는데 왜 내야 되냐 이거야.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합리. 그걸 초합리라고 해요. 좀 너무 심하다. 초합리.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초개인주의예요. 그거는 너무 개인주의적이에요. 아이들이. 왜 내가 해요? 공동체가 없는 거죠. 회사에 들어가도 왜 내가 해야 하고 회사 안 나오는 분들이 많다며 다음날. 안 나오는 소리도 안 하고. 그 초개인적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에 대한 그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개인주의는 어느 정도 좋은데 초개인주의는 문제인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종이 탄생했다는 게 이제 2000년대생이 온다 이건데 그건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전체 다가 뭔가 하면 자유주의적입니다. 그거. 그러나 자기들의 자유주의자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야? 나는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간섭하지 마라. 이게 기본 논리고 그건 자유주의 기본 철학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제 집단주의적인 게 많아가지고 그것이 안 드러나다가 이제 최근 와서 아마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아무리 실용적이라고 하더라도
요거 중요한 거죠. 자유주의 원칙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이걸 부정하게 되면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죠. 역설에 빠지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역설은 뭔가 하면 다수결로 민주주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민주 역설이에요. 관용의 역설은 뭐예요? 관용을 너무 비벼가지고 관용 자체를 부정하는 게 관용의 역설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말로 해결하는데 칼이나 총 들고 문제 해결하고 나오는 놈을 허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폭력이 정당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은 폭력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런 거겠죠. 이게 실용적인 이유고. 이거 뭐 동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적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은 도덕적 덕목이죠. 그래서 자유는 인간의 그 존엄성을 인정하고 인간의 평등성을 인정하고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겁니다. 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누구나 정부나 사회의 간섭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자율성이 확장되면 그것이 뭐예요? 투표권을 통해서 정책에까지 나의 의사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집단적인 자율성의 표현은 민주주의하고 접목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거 뭐 경제적으로 설명할 게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유주의를 한 나라들은 잘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00년대 서구가 근대화 시작되는 거죠. 1800년대에서 현재까지 지금 연수로 보면은 뭐 200몇 년 되나요? 국민 1인당 생산량이 거의 3,000%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1인당 GNP 따지면은 6.25 뭐 1940, 50년대 이때 100불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35,000불 정도 되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자유민주를 하면은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문제점이 나오는 건데 재산권을 이제 보장하는 게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이제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해요. 서양에서 자유주의의 선봉자들은 소위 말하면 부르주아들입니다. 탕업행위, 공업행위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도 좀 정치도 좀 해보겠다. 왜 딴 놈이 내가 뭘 못하겠나, 나의 행동을 간섭하냐, 이거 안 된다. 이래가지고 신분제를 부정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야? 군주제를 부정하면서 교회의 권력을 부정하면서 나하고 관련된 것은 내가 결정하겠다. 이게 자유주의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철저하게 부르주아와 자유주의예요. 내 재산을 보호해주고 내 가족을 보호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이념을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이념을 지키기 위해 투자를 했겠죠. 그 아닌 세력하고 싸우고 또 이론적으로 필요하면 돈을 써서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근대 자유주의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을 자본주의를 부를 때 부르주아 자본주의라고 불러요. 철저하게 부르주아들의 이익을 옹호해주는 경제체제라는 말입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걸 지켜줘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지키는데 대단히 게으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이념을 많은 사람들이 버리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도록 운동을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게을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도권의 교육은 다 그 반대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주의가 이틀어올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고 또 문제는 이제 후쿠오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적 재산권을 보호하면은 불가피한 계층과 불평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신분적 계층이 있으면 요즘은 뭐예요? 주로 경제적으로 계층이 나눠지는 거죠.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니냐? 재산권을 극도로 보호하다 보면은 계층이 나오고 불평등이 나온다, 필연적으로. 이거 좀 막아야 되겠다. 국가에만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서로 다른 이해와 당파로 갈리게 된다. 그 다음 민족주의. 이 민족주의도 자유주의의 적입니다. 우리나라에게 묘하게 지금 얽혀 있는데 민족은 특성민족만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족주의를 들고 나온 2차 세계대전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 그래서 배타적 민족주의가 세계대전의 원인이 됐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뭐다? 유럽연합입니다. 좀 공존을 해보자는 거죠. 그다음에 공산주의. 이거는 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경쟁자라고 표현을 썼어요. 자유주의가 결과의 평등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한 게 그게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989년에서 91년 사이에 공산권 국가들이 다 붕괴했습니다. 무너졌어요.
북한 같은 거에 살아있는데, 그래서 20세기 후반의 선진국들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평화롭게 행복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취했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재산권과 법치를 발전시킨 자유주의는 강력한 경제성장을 견인을 했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연합함으로써 경제적 성장과, 이건 자유주의에서 오는 거죠. 그 다음 민주주의는 뭐죠? 사회적 평등을 이룩했다. 정치를 통해서 이룩하는 거죠. 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기관들이 재분배를 추구해서 복지국가가 탄생했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불평등은 관리되어서 국가 관리를 한 거죠. 견딜만한 것이 되었다. 이 정도면 참아주지. 뭐 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계층이 소득정대로 자유주의의 지지자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걸 뭐라고 그래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에 매수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혁명 안 해도 나 좀 잘 먹고 잘 사니까 굳이 그 혁명할 필요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 노동자들이 자유주의를 지지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유주의가 이틀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나라, 자유주의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거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하는 거죠. 일본, 한국, 대만, 홍콩이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민주국가는 아니었지만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국제무역을 개방해서 선진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면 꼭 민주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발전국가의 모델로 경제성장을 견인한 거예요. 박정희 시대에. 그러나 사유재산권하고 인센티브 같은 제도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건 자유주의적인 정책이죠. 그래서 박정희가 성공을 했다는 거죠. 한국의 그 경제 발전을 되게 개발국가, 개발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되면은 경제는 조금 더 손실을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좌파 우파가 최근에 미국에서 등장해가지고 20, 30년 됐겠죠. 우파에서는 신자유주의자가 나타나서 거대한 불평등을 낳아서 그게 문제가 됐고, 좌파에서는 사적 자율성을 확대해서 사회 규범에 저항하게 됐다. 이게 나중에 정체성의 정치로 나오는 건데, 모든 걸 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평등이 얘기했잖아요. 현실적으로 자유주의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그랬는데 미국 사회가 안 평등하다는 겁니다. 흑인들이 안 평등하고, 소수민족이 안 평등하고, 성적으로 여성들이 안 평등하고, 그 다음에 성적 취향이 다른 사람들이 안 평등해서 이런 사람들은 자유주의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한 거다, 지금 자유주의자들 주장들에.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의 정치예요. 이렇게 그걸 극단화하다 보니까 결국은 관용이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깨지게 됐다는 거죠, 미국 사회에서. 이 넓은 테두리 안에서 평등을 주장한 게 아니라 그걸 치고 나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부정해버리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좌파 우파는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후쿠야마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후쿠야마가 소위 말하면 네오리버럴리즘을 비판합니다. 이 경제적 자유를 극대화한 것이 신자유주의인데, 신자유주의는 결국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고 자유시장을 통해서 성장과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고, 이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이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프리드만, 하이에커, 미제스 이런 사람들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보게 되면은 좌파 정부죠. 토니 블레어나 빌 클린턴도 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야? 그 당시 국가의 상황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러나 이런 신자유주의는 자유지상주의와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리버테리언이즘. 그래서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야? 국가의 개입 자체를 부정해요.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고,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 돌봐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가지고 개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려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쭉 보게 되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는 설명을 또 하는 거죠. 미국의 역사에서 과거 50년을 보면 선진국들은 양극단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에는 규제되지 않은 자본주의가 나와가지고 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거를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소위 말하면 뉴딜 정책 같은 거죠. 케인즈 경제학입니다. 이걸 통해 수습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주의를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빈곤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적으로
공황이 오고 그걸 또 바로잡으려고 국가 힘을 강화했다가 또 국가가 힘을 좀 강화하고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과대한 복지국가 관료주의, 경제가 침체가 되고 그래서 1970년대 후반에 신자유주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 과정이라는 겁니다. 냉탕온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영국을 보게 되면은 탄광 노동자들이 막 데모를 해가지고 모든 게 마비가 되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 런던 시내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가지고 파업을 해서 쓰레기가 막 이렇게 막 쌓여가지고 냄새가 나고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노동자들의 권리, 노동조합의 힘이 너무 커졌다는 걸로 국가힘보다 더 확대됐거든. 그걸 치고 나온 게 대처예요.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정치책, 정치가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가잉 규제가 됐다가 과소 규제가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문제 해결하겠다고 정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레이건과 대치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문제점에 간다고 보는 것 사례들입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없고 경제가 파괴되고 우리 식으로 하면 IMF가 오고 IMF 우리나라에 온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 이렇게 됐냐. 물론 이제 자유시장 경제주의자들은 국가가 너무 많이 개입해서 그렇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나 후쿠야마가 보기에 이건 과도한 민영화와 과도한 경제적 자유를 줘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학문적으로는 논쟁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후쿠야마는 극단화된 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교조화되고 변질되었다. 원칙적으로 국가의 개입을 반대했고 사회주의의 계획경제가 파괴된다고 해서 자유시장이 자생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깽들이 지배하는 경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시장은 투명성, 계약관계 소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체계가 먼저 있어야지만이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자유예산권을 보장하고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인 게 있어야지 계약의 자유를 강제하고 비로소 시장 경제가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에크가 얘기하는 자생적 질서 개념도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신자유주의의 결과예요. 이거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물론 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은 국가 개입의 결과라고 그러지 경제적 자유의 결과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극단화된 자유주의 뭐 이런 걸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도덕적으로는 뭐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아일랜드 대기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 뭐 너가 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차관인가 한 얘기입니다. 아일랜드의 신이 기근을 내린 것은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이 곤경이 너무 많이 안화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싸워야 할 진정한 악은 기근이라는 물리적악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타락하고 소란스러운 성향을 보여주는 도덕적인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굶어 죽으라는 거야. 너가 타는 놈으로도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게 과도한 자유주의적 생각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후쿠야마의 생각은 국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가에 필요하다. 언제 필요하냐? 국가는 자유주의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국가가 양립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개인이 자기에게 책임져야 하지만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있지 않냐? 그거는 국가가 좀 나서줘야 된다.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는다든지 뭐 전염병이 창궐한다든지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때처럼 뭐 그냥 가게 문을 다 닫고 사람들이 안 온다. 이때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가 좀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편적인 의료 혜택도 병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 모든 사람이 다 병원비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추측한데는 이 미국의 민주당이 냈던 그 보험 프로그램 그걸 찬성하는 것 같아요. 클린턴 때 그거 했나요? 의료보험을 좀 확장하는 국가에서. 그다음에 연금 저축 때 문제가 많은 건데 우리 연금을 받으려고 하면 저축을 해야 되는 게 강제로 하잖아요. 민간 말고 회사 다니거나 공무원이면 강제로 연금을 들잖아요. 이걸 자유주의자들은 그 반대합니다. 왜 그걸 내가 지금 쓸지 늙어 쓸지는 지금 지가 결정해야지 국가 결정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후쿠야마는 그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일기예보 국방 이런 국가 아니면 누구 하냐. 법원 체계라든지 식품의 안전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거는 국가가 해야 된다. 그리고 북유럽을 봐라. 50% 세금을 내가지고 신자유들은 비판하지만은
그 사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냥 그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냐. 그래서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국가, 미국과 일본은 똑같이 모두 다 자유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그걸 뭐 사회주의 국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자유시장하고는 좀 입장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그 나름대로 이제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주장하는 게 뭐예요? 국가는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질이 더 중요하다. 우리 자꾸 사이즈 가지고 싸우는데 큰 정부, 작은 시장이니 뭐 작은 정부, 큰 시장, 사이즈 가지고 오는 거 싸우지 마라. 중요한 건 국가가 무엇을 하는가다. 그래서 빈국인 경우에는 국가가 작동을 안 해요. 아프리카 국가가 대표적인 겁니다. 맨날 저끼리 종족들끼리 쌈박질하고 이러니까 국가가 없는 겁니다. 있는 국가는 뭐예요? 착취하는 국가고. 이거 봐라. 국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비대해져도 안 되지만은 너무 약해도 안 된다.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는 법 규범을 강제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져야 된다. 버벅이는 놈들을 처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대가 오게 되니까 현재 지금 미국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럽. 불평등이 너무 증가했다. 총소득은 높아진 거예요. 총 GNP는 높아졌는데 이게 분배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가난한 자가 너무 많고 소득 격차가 너무 난다. 그래서 이 불평등을 이제 이 문제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됐다.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언론 사를 다 사가지고 자기 몸대로 한다.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을 먹어버렸다는 얘기죠. 뭐 로비 막 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법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결과를 2016년도 브렉시트와 트럼프 양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국민들의 불만이 많아진 거예요. 왜 난 이렇게 못 살아?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 또 나타난 사람들이 트럼프고 영국의 브렉시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됐냐? 이제 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유주의자들이 보면 뭐라고 그래서 시장 경제 옹호하는 다 이게 국가가 너무 많이 나서서 그렇게 됐다고 주장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유주의 철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 이 사람이 보여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자유주의가 재산권 그렇게 옹호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문제지 재산권을 너무 옹호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재산권 이론을 옹호도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재산권이 잘 보호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노동을 투하해서 생긴 소득이나 재산을 자기가 가질 수 없으면 사람들 일 안 합니다. 도적이 되려고 그러겠지. 뭐를 생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자유와 창의 요즘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결과가 나에게 온다라고 할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중요한 게 창조한다는 거예요. 인간도 창조로 키우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자본주의, 자유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상력. 이거는 자유주의의 특성입니다. 물론 북한도 핵무기를 만들어내죠. 국가의 주도로. 그러나 고급 유모차는 못 만들어낸다고 그러잖아요. 탱크는 만들어도 유모차는 못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동구 무너지고 소련 무너진 거 보니까. 그래서 창의력이 발휘 안 된다. 그래서 인정을 해요. 예. 혁신과 성장을 견인한다. 재산권 이론이. 그러나 재산권 이론만을 강조하는 것은 발전을 위한 마법도 아니고 더더구나 정의로 사회는 가는 길도 아닌데 이것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거의 이제 문제점이 뭔가 하면요. 이건 뭐 철학적인 얘기인데 누구든지 재산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제일 처음에 재산권을 획득하는 우리 원초적 취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초적 취득이다. 그런데 원초적 취득에서 문제가 없을 때만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로 들는 게 뭐야? 미국 사람들 너가 원초적 취득이 정당했냐 이거야. 인디언 땅 빼앗지 않았느냐. 이거 정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일제 그 후손들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시킬 수 있는 게 뭐 이거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 취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빼앗지 않았느냐. 그리고 실제로 재산권의 탄생은 고대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 뭐야? 전쟁이야, 전쟁. 다 뺏는 거야. 뭐 전쟁 아니에요? 뭐 그런 땅 가지고 어떻게 원초적 취득을 따질 수가 있냐? 어떻게 그걸 바로잡을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네 재산이 내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좀 인정 좀 해라.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재산권의 취득 과정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 너무 재산권 집착해서 네 거라고 우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후쿠야마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소비자 후생 문제. 이건 뭔가 하면요. 어떤 경제 정책이 좋고 안 좋고는 그 생산 과정이 어떤가는 따지지 말고 그 생산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거 말이 되죠. 소비자 후생은 소비자는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의 권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춘천은 요즘 막 커피값이 7천원, 8천원 가는 데가 많은데 자생적으로 조그만 생긴 커피 가게들이 많은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세계적인 체인을 가진 스타벅스 같은 커피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마트, 롯데마트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소비하는 그 양은 일정할 겁니다. 춘천 시민들. 그러나 다만 물건을 어디서 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마트로 우물려 가면은 재래시장이 죽어요. 다 스타벅스로 가면 동네 커피점이 다 죽어요. 이게 과연 옳은 거냐? 그럼 물으면은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할 때 소비자 후생이 올라가 구멍가게 다 죽고 편의점이 들어서면 대기업의 편의점이 들어서면 소비자 후생이 올라가. 소비자 후생은 뭐야? 소비자들의 이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성비가 높아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에서 판단의 기준이 소비자 후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곰곰이 따져봐라. 그거 아닐 수도 있다. 왜 우리는 경제적 정책 결정에서 소비자 후생을 1번으로 놓고 정책 결정을 해야 돼? 그게 아니야. 무수히 많은 중도상인이 넘어지는 거고 그게 과연 좋은 거야?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의 일부 지역은 대형마트 못 들어오게 주민들이 막는 지역이 있어요. 법적으로. 자취해서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소비자 후생이란 이름으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리가 좀 있나 모르겠네. 그러나 소비자들은 그렇게 안 생각해요. 그래서 애들 보고 야 이마트가 나쁘대는데 너 이마 물건 사러 어디 가서 사냐? 돈내 구멍가게 가냐? 할아버지한테 사냐? 아니라는 거지. 다 편의점으로 가는 거야. 우리 속에는 또 이렇게 하는 건데 걔들 속에는 뭐죠? 그런 게 낭만적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동네에 구멍가게가 살아야지 재래시장이 살아야지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 소비자들의 편의만 봐가지고 정책 결정하는 게 문제다. 이런 생각을 후쿠야마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후생과 구별되는 사회적 선이라고 하는 게 있다. 공동의 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힘들죠, 이 얘기. 사회적 기업, 요즘 정부에서 많이 후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 기업에서 판 물건들을 사요, 안 사요, 사람들이? 삼성 걸, 삼성 프린터를 사요? 사회적 중소기업 조그만 프린터를 사요? 안 사니까 사람들이 정부의 세금으로 사는 걸 강제하는 겁니다. 대학 같은데. 국가기관. 그래서 조그만 컴퓨터를 사고 회사 걸 프린터를 사면은 고장나면 회사가 망하고 없어요. 이것도 소비자 후생이 좀 피해를 받지만은 중소기업의 이익을 줬으니까 사회적 선이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개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국가기관에서 일정 부분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건 못 사요.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걸 사회적 선이 있다.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이 다른 사회적 가치를 압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제 국가기업 보호하다, 국민기업 보호하자는 얘기 나와요. 전 세계적인 이 기업들, 이거 안 된다. 소위 말하면 경제민족주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역민족주의로 갈 수 있어요. 우리 동네 물건만 사고 우리 동네 공장에서 나온 물건만 사자. 그거 나쁠 건 없죠. 그래서 로컬 푸드란 말. 로컬 푸드가 너무 대우받고 있는데 그 신토불이 아니에요. 신토불이. 그거는 사회적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우리 저기 급식할 때도 다 뭐예요? 로컬 푸드 쓰잖아요. 비싼 값 주고 사가지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순히 소비하는 동물만은 아니다. 요즘은 다 이제 소비하는 동물로서 자기가 만족스럽게 살아서 더 많이 소비하겠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최후의 인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소비자 후생만 최고고 나는 소비만 하겠다. 그래서 인간은 뭐야? 생산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이건 엘리 프롱산이 많이 얘기한 거죠. 인간은 생산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데 소비만 해서 그걸 못 느낀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행복은 소비와 생산의 균형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율성은 노동으로 주어진 자연을 변화시킬 때 행복을 느끼게 돼요. 이거는 뭐 마르크스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사회, 사회주사에서는 하루에 2시간 일하고 2시간 독서하고 뭐 2시간 글 쓰고 2시간 대화하고 뭐 이렇게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인적인 삶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가치를 돌아보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후쿠야마는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그
소비하는 인간으로 너를 만족시키지 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뭐의 영역도 있다. 이거는 하이에크의 자성기 글쓰를 비판합니다. 하이에크가 네오리버럴리즘의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만 틀려먹었다고 얘기하면 네오리즘이 취약한 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이에크를 갖다가 비판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해요. 보기에 따라서. 그리고 국가인에 대해서는 너무 적대적이다.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생적 질서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은데 이념에 집착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지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할 때 국가가 제대로 작동한 데서 발생했지 국가의 힘이 없는 데는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또 나가서는 뭐예요? 시장이 결코 제공하는 공공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 시장 실패라는 거죠. 이런 공공재는 국가가 아니면 누가 생산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회적 간접 자본이라든지 뭐 일기예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공공기에 속하죠. 그 다음에 중앙계획도 문제지만 공산주의는 문제라는 건 문제죠. 그러나 국가의 고도 성장을 견인하는 국가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하고 한국이에요. 뭘 통해서?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서. 우리 4차까지 했나요? 마지막 중공 5차까지 했나요? 그러니까 국가가 경제개발해서 누가 발전하지 않았냐 이게 팩트를 보라는 거야. 국가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국가가 재산권을 보장하고 인센티브를 보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 경제가 발전.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 뺏긴 거니까. 요즘은 그게 이제 안 통한다 이렇게 온 거죠. 그러나 원시적 자본 축적 단계와 국가의 발전 단계에 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소득이 60몇 불에서 1700몇 불까지 박정희 시대에 그렇게 간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생적 질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넷. 인터넷이 어디서 쓰면 해군에서 나온 거, 해군. 우리가 쓰는 많은 이 과학기술은 군사적인데도 출발해서 나오는 겁니다. 컴퓨터도 해군에서 나온 거예요. 국가가 돈 대가지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합리적 효용에 대해 극대화해. 이거는 똑같은 거야.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 인간은 행복을 언제 느끼느냐? 인간은 때때로 개인적으로 행동하지만은 동료의 지지가 없을 때는 개인적으로 불행해진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다. 이게 왕따 당하는 애들이 문제인 게 그겁니다. 동료들하고 잘 놀아야 되는데 그걸 또 배척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긍심, 분노, 죄의식, 수치심 같은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감정은 여기 무슨 합리적 효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사회적 규범하고 연계됐을 때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사회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나?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상호 주관적인 인정을 갈망한다. 아까 얘기하면 그 티모스라고 하는 플라톤이 말했던 기계. 그게 여기서 말하면 상호 인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뽀개고 남 앞에 가서 잘난 체하고 요즘 우리 이런 사람들 주로 간종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인간은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느끼고 자존감을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자유로울 요구하면 도를 딱 그리는 거 아니야? 부처님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남이 뭐라고 그러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건 이제 잘하면 도인이 되고 잘못하면 또라이가 되는 거죠. 두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자유주의적 개인이 공동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사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발적 공동체 같은 것에 대한 꿈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거 궁극적 게임의 사례를 예로 들면 이거는 이제 간단히 생각하면 이게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 두 사람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람한테는 뭐야? 그 100만 원을 네 마음대로 나누라는 거야. 네가 얼마를 갖고 얼마를 줄 건가 정하다. 그러면은 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는 대로 받으면 자기한테 이익이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험을 해봤더니 그 나누는 액수가 공정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한다는 거야. 그건 아무도 못 갖는 거야. 왜 그걸 선언하는 짓을 하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가 60 갖고 너 40 줄게. 그럼 우리 아주 합리적이지. 네가 나누니까 너는 많이 갖고. 그런데 내가 90 갖고 너는 10 가지게 할까? 이럴 때는 사람들 거부하는 거야. 아, 그건 안 한다는 거야. 그거 너무 불공정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뭐야. 설사 자기에게 손해가 나도 안 하겠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궁극적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자긍심이 있고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무시하면 뭐 무시당한 사람들이 뭘 해요? 분노하는 거예요. 무시당한 사람들 분노하잖아요. 저기
나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시당하면 분노해요. 그래서 결국 신자유주의 결점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문제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제가 뭐죠? 자율성, 사유재산권, 효용극대화의 원칙 이런 아니라 그 전제들은 종종 옳았으나 단지 미완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극단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불확실성에 처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결점은 자유주의적 전제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서 재산권과 소비자 후생을 숭배하면서 모든 국가의 행위를 사회적 연대를 폄하한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야. 어느 선에서 서야 되는 거죠. 안 섰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멈춰야 되기가 참 힘든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뭐냐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을 하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파자유하고 좌파자유로 나누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비판하는 것을 자유주의적 주요 개념인 주권적 자아라고 하는 개념으로 비판을 해요. 우리가 자아의 앞에 무슨 뭐 주권을 붙여요? 우리가 대 주권은 국가에 갖는 그런 권리죠. 주권국이니까 너 침해하지 말고 내정 간섭하지 말라. 그런데 존 스튜어트 밀은 그 자유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그 개인들이 결국 주권자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야? 우리나라가 미국의 간섭을 받으면 주권을 침해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정 간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국가가 나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침해하면은 나의 결정을 존중하자면 그 사람이 나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권적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권적 자아가 극단화될 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파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극단화해가지고 경제적 불평등이 생기고 금융 불안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좌파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적 자아 실현의 중심을 둔 유형의 자율성을 중시해서 정체성의 정치로 갔다는 거예요. 이건 좀 설명이 조금 복잡한데 이런 겁니다.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 평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유주의의 기본 원칙은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불평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자라고 해서 여성이라고 해서 제대로 사회적 대우를 못 받고 월급도 깎이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여성 차별이죠. 그 다음에 흑인이라고 해서 또 차별을 받고, 피부 색깔이 뭐 아시아계라고 해서 차별을 받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받고, 이슬람권 뭐 이런 거 차별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성적 취향, 뭐 동성애자라고 해서 차별을 받고, 뭐 이성애만 사람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미국 사회가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사회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그게 제일 처음 일어난 게 여성들 사회운동이고, 최근은 이제 정체성의 정치라고 그래가지고 뭐 주로 소수자하고 우리가 압박받는 세력이니까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니까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필요하기는 한데 그것이 극단화되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차별하는 제도를 다 뒤엎어버리겠다, 여기까지 나가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좌파들은 국가의 힘과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는 것을 자율성에 포함시킨 거예요. 대표적인 마르쿠즈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는 원래 가진 놈들의 이익만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체제 아래서 우리는 보호 못 받아. 그거 뒤엎어야 돼. 다른 걸로 대치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자유주의는 극단적으로 나갈 때 문제가 있다. 이런 좌파주의자는 인간의 보편성과 관용 자체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하면 그런 거죠. 정체성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인간은 모두 보편적이다. 인간은 평등 이렇게 보지 않고 특별 그룹별로 보는 거거든요. 정체성의 정치라고 하는 건 특정 그룹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거니까. 물론 평등을 표방합니다만은. 그래서 주권적 자아 개념이 극단화됐을 때에 우파 자유주의와 좌파주의가 나오고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 원리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자율성에는 문제가 있다. 자율성이 이런 것인데 이것이 극단화되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율성이 극단화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공동체의 결속이 약화된다. 이거 뭐 그런 측면이 있죠. 너무 개인적인 주장을 하게 되면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되죠. 그리고 공공의식과 같은 미덕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걸 주장하면 이거는 공화주의예요. 그리고 또 작은 공동체에 갇혀가지고 정치적 참여를 어렵게 한다. 관심 없다 이거야. 그리고 요즘 대학에 보게 되면
그 우리과 같은 경우 뭐 학생이 30명, 아니, 한 60명 되는 4학년까지. 너무 개인주의 나오면은 총회 같은 것도 안 된다는 거야. 각자 오는 거야. 뭐 모이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이게 극단적 개인주의면은 가장 최소한의 공동체 유지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꼭 그렇게 주권적 자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적 주권성만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살아가면서 의미를 느끼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그래서 그런 것을 주권적 자아는 무시했다. 그래서 이 자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독립적으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유주의하고 공동체주의가 갈라지게 됩니다. 나는 뭐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 가만히 보면은 너는 누구의 아들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이게 다음에 족보가 나한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연고적 자아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공동체주의자인 샌델 같은 사람은.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무연고적 자아를 가정했다는 겁니다. 무연고적 자아라고 있을 수 없잖아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추세는 무연고적 자아 개념으로 가나 호적 등본 없앴잖아요. 그거 보면 옛날에 연고가 딱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없애는 것도 인간을 평등하게 본다면 그런 측면이 있긴 있죠.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태어난 문화, 관습, 가정에 영향을 받아서 네가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아에 대한, 개인의 자아에 대한 철학적 설명이 다른 거죠.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면은 나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정 부분 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고적 자아와 무연고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가르는 하나의 기준인데 아마 후쿠야마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에 영향을 약하게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자아는 인종주의나 가부장제와 같은 외부적인 힘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인간은 이건 제가 쓴 말은 구성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합리성에 대한 비판. 이것도 이제 마키스들이 많이 배워나가 조금 얘기했습니다만은 과학적 방법을 신뢰를 해야 되는데 좀 현대로 오면 그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신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좌파들이 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야마는 외부 실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언어는 객관적 지식에 이르는 중립적 경로가 있을 수 있다. 언어하고 객관적 실제를 분리하면 이거는 갈림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언어는 언어고 객관적 실제가 없다 이러면은. 그러나 후쿠야마는 이제 그 철학적으로 보면 실제론을 견제하고 과학적 방법을 신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인 얘기죠. 걔들이 뭐 그렇게 비판할 대안이 있으면 대안 없다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문제가 좀 많지만은 이거 수리해서 쓰는 게 좋아. 그래서 대안은 없다라고 하는 장에서는 마지막에 보면은 처칠한 얘기죠.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존재하는 다른 정부 형태를 제외하면은 자유주의는 최악의 정부 형태다. 처칠 자유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치제도를 다 제외하고 나면은 제일 나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야? 존재하는 것 중에는 이게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존재하는 것 중에 제일 좋다는 얘기를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정체성도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는 건데 국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면은 이건 어느 국가의 특성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장 정체성을 느끼는 거는 내가 누구다, 민족, 피부 색깔, 성별, 지역 이런 게 정체성을 느끼는데 자유주의는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랬죠? 부차적으로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정치로 가게 되면은 자유주의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해서 하나의 국민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거 아니야. 뭐 다 시시각각으로 가니까. 그래서 후쿠야마는 정체성은 네가 가진 문화나 인종적 특성, 성적 정체성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원칙에서 온다는 겁니다. 이걸 자유민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민족, 인종, 종교가 아니라 정치적 원칙에 기반한 국가정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국가정체성이 없는 나라는 뭐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는 뭐 국기가 국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기와 국가 앞에 사람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올림픽 게임에도 국가가 나오고 국기가 개양이 되지 않습니까? 일종의 국가적 경계성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기반해야 된다? 정치적 원칙에 기반해야 된다. 물론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인종, 민족, 종교는. 이건 하부적인 역할만 하지 그것이 원칙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후쿠야마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자유주의를 하나의 정부 공터로 보존하려고 하면은 자유주의에 대한 여러 불만과 반대의 원칙을 이해해야 된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새끼들은 뭐, 저 원래 저런 놈들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왜 저러지? 라고 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쟤들이 저러지? 그리고 자유에 대한 분노와 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면 뭐 그러겠죠.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실업, 미국 얘기죠. 실업, 보건, 영적, 세금, 경찰, 이민, 인터넷 교제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후쿠야마가 정책을 제시하지는 않고 다만 이런 정책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일반 원칙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이런 일반 원칙에 따라서 정책을 펴게 되면은 다양성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거는 뭐 이제 미국 사회를 전제로 사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와 결별해야 한다. 너무 신자유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보호는 개인의 인센티브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공공재정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도와주되 너무 도와주지는 말아라. 그게 좀 문제. 어느 선까지 해야 돼? 아주 표현을 애매하게 쓴 거죠. 두 번째로는 이건 미국의 얘기죠. 연방규를 받아들이고 권력을 가장 낮은 지방 수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 이건 우리나라 똑같은 거예요. 지방 분권하라는 겁니다. 미국은 원래 연방주의가 아니고 분권에서 출발한 나라니까. 그래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하도록 해라. 뭐 대표적인 게 뭐 쓰레기장을 어디서 만들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그건 뭐 지역 주민들끼리 해결하면 잘 될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예를 들고.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적절한 한도 내에서 보호하라.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을 존중해야 하지만은 생각의 단일성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의사표현이 과도하면 뭐야?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의사표현의 자유를 해버리면 사생활 보호가 안 돼. 다 까발리잖아요. 그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일정선에서 이걸 허용해야 되는데 어디까지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개인의 권리가 문화적 집단의 권리보다 우선한다. 이거는 정체성 정치를 비판하는 겁니다. 문화적 권리.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율성을 기본적 권리로 보호해야 한다. 그것도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자유주의 사회가 응집하기, 응집은 이렇게 뭐 단결하고 연대하고 이렇게 유지되는 걸 응집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회학적 용어입니다만은 공공정신 관용, 열린 정신, 그리고 공적 문제는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 이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거 뭐 다 맞는 얘기죠. 특히 공직자들은 이 공공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열린 마음.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이거 다 좋은 말이에요. 이런 걸 가져야 한다. 뭐 지금까지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해서 찬성하면 뭐 그냥 그 자유주의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유주의로 보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다섯 가지에 동시에 적용되면서 이제 하나로 얘기한다면 뭐야? 절제라고 하는 미덕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 절제의 미덕이라고 하는 거는 플라톤이 네 가지 어떤 미덕을 얘기했어요. 지혜, 용기, 절제, 정의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네 가지 덕 중에 하나인데 플라톤은 그거를 생산자들이 가져야 할 덕으로 봤습니다. 무엇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너무 탐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를 이 배, 가슴, 머리 이렇게 보면 이 너무 배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거 절제하라. 요즘은 그러잖아요, 우리도. 건강 유지하려고 하면 음식을 절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더레이션이라고 하는 이게 뭐 중용 뭐 그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지나치지 마라. 우리 뭐 동양에도 그런 말 있죠. 가요 뭐 불급이라고 그러나요. 뭐 너무 지나치면은 뭐 모자람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노노도 얘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한 거예요. 플라톤도 얘기하고 이게 중용인데 이거 좀 현대인들이 좀 이거 너무 이걸 무시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뭐다? 중용을 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절제는 자제력, 극도의 감정적 상태 또는 지나치게 완벽한 성과를 추구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내적 자아에 대한 인위적 제약, 이러한 자아에 충만한 표현은 인간의 행복과 성취의 원천이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무조건 네가 하는 대로 다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선에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 특히 현대의 그
개인들이나 정치에서 사라진 미덕이 바로 절제인 것 같다. 후쿠야마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절제의 미덕을 회복하면은 사회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결론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절제는 개인의 삶이나 정치 모두 위해서 중요하다. 절제는 일반적으로 나쁜 정치의 원칙이 아니며 특히 처음부터 정치적 열정을 누그러뜨려야 하는 자유주의 질서에서는 더욱 그렇다. 너무 의욕적이 맞는다는 거예요. 사고 팔고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가 좋다고 해서 이것이 경제적 활동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거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적 자율성이 개인적 성취의 원천이라고 해서 무제한적 자유를 주고 여러 제약들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개인의 성취를 높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차원에서 절제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은 자유주의 자체의 재부흥, 나아가 사실상 생존의 열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절제의 미덕을 가지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사회적 차원에서나 국가적 차원에서 현재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도 뭐 그렇죠. 너무들 세게 나가죠. 처음부터 세게 나가야 돼. 약하게 나오면 제가 날 얕보게 돼. 이렇게 강력한 언어를 토해내는데 이건 사실은 뭐예요? 절제의 미덕이 없어진 겁니다. 참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예요? 맥히질 않아요. 사람들이 길을 남겨올려.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발언들이 과격해져요. 세야 되고 더 센 언어를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거 참 사회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이 절제라고 하는 미덕을 통해서 후쿠야마 비판하려고 한 것은 과격한 극단적인 우파와 과격한 극단적인 좌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쿠야마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 사회에 좀 적용을 해보면은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이 너무 심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평등이 심화가 되더라도 이 최저 생활의 수준이 올라가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그 믿음에 부응해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책을 많이 쓰죠. 요즘 뭐 대학생들도 뭐 공부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국가장학금이 나와서. 그러나 그것이 바람직한가? 라고 하는 게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이 불평등이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아 그 제거 안 해도 돼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정당한 논리를 얘기해야 될 것이고 또 정치가들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면 또 그런 얘기를 해서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다른 하나는 또 뭐죠? 점차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이 정체성의 정치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옛날에 지역주의 일종의 정체성 정치입니다. 자기 고향을 정체성으로 삼은 거예요. 그것이 요즘 안화되지만은 뭐 여론조사 해보면은 20대 남녀는 정치 성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정반대 아니에요? 이것이 일종의 그 정체성의 정치의 출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하고 남성하고 다르고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다르고 넓은 개념입니다만은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점차적으로 부계자들이라고 얘기 표현은 이상합니다만은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고 뭐 탈북자들도 있고 또 결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또 노동자들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 들어온 분들도 이러니까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공존하며 살 수 있는 길이 뭐겠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가 정체성의 정치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남한 안에서도 그렇고 또 북한하고도 그래요. 북한. 너무 상대방에 대한 언어가 세졌어요. 최근 뭐 김정은이 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남을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남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지도에서 없애겠다. 뭐 불바다를 만들겠다. 이게 대단히 과격한 언어고 특히 북한의 언어는 세요. 절제라고 하는 걸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절제에 대한 강요는 뭐 언어 사회나 관계없이 좀 더 깊이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념을 떠나서 우리 사회에 좀 확산되어야 할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